글자가 빠진 거 빼고는 똑같은 거 같은데 뭔가 통일이 안 되는 게 좀 찝찝하단 말이야. 띠부실즈가 새 포켓 문방 나온다. 띠부실이 2세대도 나왔다고? 그러고 보니까 짭이 이상한 게 전설이 2세대만 빼고 다 모여있단 말이지. 찐 수집 시작하라는 신의 계시 아니야? 아, 이렇게 3개가 나왔구나. 그러면 띠부실은 신제품에만 들어있는 건가? 어? 메타몽은 왜 없지? 이슬이랑 이상해씨.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안 샀던 빵이 있는 것 같은데. 아, 파일이랑 풀인. 잠깐만, 여기는 신제품도 재고가 있는데 왜 얘네 둘은 또 품절이야? 2세대보다 얘네가 더 맛있나? 어, 여깄다. 야, 뭐야, 가격이 2세대급이야? 그냥 요번에 모든 빵 특집으로 가자. 여기다가 보관하면 돼. 이 정도면 충분할 거야. 와, 이게 다 몇 개야? 와우, 이슬이야, 초코파운드. 아, 이거는 랜덤이야. 오, 이거다. 타몽아. 거기다가 푸린이랑 희귀한 파이리 빵. 오, 이건 이상해다. 아니, 대체 몇 개를 산 거지? 이게 다 몇 개야? 와, 50개다. 아, 요거 다섯 개 중에 뭐가 제일 맛있을까? 맞다, 초기 모델인데 이게 이상하게 파이리가 이게 재고가 되게 없어. 이거 그냥 호떡 아니야? 그냥 팥빵인가? 잠깐만, 약간 야채 호빵 그런 느낌인데. 뭔가 데워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아, 이게 매콤해서 파일이구나. 왜, 은근히 맛있는데? 포고할 때 하나 가지고 나가야 되겠어. 근데 요거 하나가 5,000원 맞아? 아니, 무슨 빅맥보다 가격이 더 비싸? 그러면은 어? 2세대가 나왔어. 잠깐만, 1세대에서도 나올 수 있는 거야? 만원짜리 메타몽을 왜 10개나 산 거지? 이번엔 딸기 크림으로 간다. 이거는 그냥 크림빵 아니야? 오, 딸기 냄새가 솔솔 풍겨져 나와. 오, 딸기잼이다. 원래 흰 생크림이 보통 들어있지 않나? 딱 푸린 색깔답게 달달한 딸기 맛이구만. 이래서 재고가 없는 거였어. 얘네 둘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푸린 띠부실은? 야, 뭐야, 이렇게 하니까 다 보이잖아. 자꾸 뭐 1세대가 나올지 2세대가 나올지 아무도 몰라. 가장 비싼 거부터 먹어야겠어. 아, 여기가 뜯는 데구나. 무슨 젤리같이 생겼는데? 이거 빵 맞아? 아니, 블루베리의 향이 빵에서 풍겨져 나오고 있어. 스무디도 사올 걸 그랬나? 중괄빵이야, 안에 아무것도 없어. 이거 맞아? 스무디만 나려나? 뭐야, 뭔가 퍽퍽한데? 이거 씹으면 씹을수록 빵이 아니라 떡인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게 제일 맛있는 거 맞아? 잠깐만, 357칼로리를 강제적으로 섭취하고 있는 느낌이야. 조금 이따가 다시 먹어야겠어. 슉. 야, 뭐야, 1세대잖아. 아, 얘네 둘은 둘 다 초코로 돼 있네. 근데 왜 이상해 씨가 더 잘 팔리는 거지? 야, 벌써 더럽혀졌잖아. 에잇, 냄새고 빵 껍데기에부터 초코가 발라져 있어. 바닥에는 무슨 크림인가? 이게 흐물흐물한데. 오, 이상해 거는 좀 빳빳해. 잠깐만, 이게 원가 좀 더 들어간 거 아니야? 역시 1번이 진리구. 어? 안에 초코가 들었어. 얘가 제일 맛있을 것 같은데? 이 맛이야. 아, 달달하게 너무 맛있어. 당이 부족할 때는 이상해 씨가 최고야. 대망의 새로 나온 메뉴의 마지막. 잠깐만, 여기 윗부분만 봐도 벌써부터 엄청 달아 보여. 잠깐만, 요거는 잼이 끝부분에 조금만 발라져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그냥 빵 자체가 달아. 여기에 잼까지 발라져 있구만. 설탕이 발라져 있는 꼬부기 빵보다 이게 더 단 것 같아. 너무 달아서 안 팔리는 건가? 한 끼에 다섯 개는 물인가? 이슬이의 띠부씰은? 아, 슬리프. 잠깐만, 새로 나온 빵은 다 꽝이야. 자, 그러면 냉동 보관하기 전에 띠부실 분리 작업을 먼저 해야죠. 2세대가 처음으로 나왔던 요 파이리부터 과연 또 2세대를 선사해 줄 것인가? 독침봉이 나오는 건 좋은데 뭐야, 띠부실이 축축해져가지고 다 젖었잖아. 이게 뭐야? 아니, 벌써 다 축축하잖아. 닥트리오, 얍, 피존. 그러고 보니까 꼬부기가 이제 단종이라고 했는데. 루즈라, 악마의 키스 맞아? 에잇, 2세대다. 왕자리가 나왔어. 잠깐만, 원래 빵에서 더 잘 나오는 거 아니야? 푸크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중복이 나오기 시작했어. 1세대 잡동사니 박스에서는 달랑 하나가 끝이었다. 푸리나, 성도지방의 노래를 불러다오. 칠색조가 나올 수 있게 말이지. 도나리? 아, 1세대? 아쿠스타. 짭에서는 이 번호대 없었는데 역시 찐이 다르긴 하다. 오, 갸라도스 나왔어. 풀이나 이러면 안 돼. 타몽아, 너만 믿고 있을게. 띠부실 확률은? 오, 라플렛이야. 오, 켄타로스. 오, 잠깐만, 이거 접혀있는 거 뭐지?
전술 확정인 건가? 띠부실이 접혀 있는 거는 이번이 처음이야. 아, 2세대 헤룸이다. 아, 리자드 독파리 찐이 쌓이고 있다. 우리 상해라면 다를 거야. 어? 아, 콘치 치동이. 어? 거북왕이다. 어? 잠깐만, 진짜 순서대로 나와. 분볼이다. 팬텀. 오, 리자몽. 더블 중복은 아니잖아. 아? 이거 어떻게 중복만 나오는 거지? 야, 뭐야? 야, 사면속은 좀 아닌 것 같다. 에? 짜편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오, 망나뇽이다. 어이, 자꾸 중복 이거 맞아? 이슬아, 내가 재고 싹쓸이 했으니까 2세대로 나한테 보답해 줄 거지? 오, 니드퀸. 오, 진화했다. 수륙챙이. 쥬쥬. 코뿌리. 어? 어, 저번에 먹은 거랑 다른데? 뿔카노? 이슬아, 돌아온 거 맞아? 오, 파르셀. 구구? 사람들이 왜 안 사는지 알 것 같다, 슬슬. 어? 잠깐만! 이거 미우 맞아? 나왔어, 나왔어. 이슬아, 앞으로도 잘 애용할게. 야, 뭐야, 중복 왜 이렇게 많아? 버터풀. 아, 레트라. 아, 중복이야. 나 이 장면 왜 한 달 전에 본 거 같지? 어, 이제 찐 앨범을 또 하나 사야 되나? 뭔가 카드를 한 두 박스 뽑은 느낌이야. 어, 이거 언제나 먹지? 띠부실 이렇게 모으는 거 맞아? 아, 2세대가 너무 적게 나왔어. 냉동실 자리가 남긴 남았는데. 어? 어, 잠깐만, 10개 랜덤 박스? 메타몽이랑 파일이 재고가 좀 부족한데? 여기서 사면은 요거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야, 포켓몬빵 20개가 세대 구분 없이 랜덤하게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오, 잠깐만, 2세대 들어있어. 거기다가 푸린? 피카? 이거 그냥 움켜쥐는 대로 다 집어 넣어놓은 거 아니야? 재고가 많은 빵들만 잔뜩 들어있었다! 얘들아, 2회차다. 오, 주레곤. 야, 잠깐만, 대포문어 두 번 만에 나왔어. 잠깐만, 이게 늦게 나오는 빵이 2세대가 더 많이 들어있는 건가? 아보키. 오, 투구프스. 아, 탑노도 써야 되나, 왜 이래? 오, 또 2세대야. 잠깐만, 며칠 뒤에 산 게 확실히 더 잘 나오는데? 오, 부스터. 아, 이번엔 진화 전이야? 오, 시라소몬. 코일. 대구리. 망키. 늦게 산다고 더 잘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오, 파일이 귀여워. 어? 어? 야, 뭐야, 이거 안 들어있어. 너네가 가져갔냐? 잠깐만, 전설 들어있는데 이거 빼놓은 거 아니야, 혹시? 오! 전설이다. 전설 파이어. 모다피. 안 돼, 2회차 마지막이야. 오! 2세대. 토게피다. 와, 2세대 겨우 4개 나왔다. 아니다, 너는 아니구나. 이거 짭 앨범은 퀄리티가 좀 별로였으니까 이번에는 앨범도 찐으로 가는 거야. 포켓몬 공식 실북이 있어? 빵 만든 데서 만든 거야, 이거? 자, 결국에는 또 도착해버렸습니다. 자, 공식 3립에 실 스크랩북. 이거 짭이랑 클래스가 다른데? 다양한 띠부띠부 실을 모아보세요. 아, 요렇게 3개씩 넣는 건가? 아, 이거 양면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한쪽식으로만 이렇게 넣어야 돼? 어? 이거 뮤 꼽는 자리 이렇게 꼽으면 끝인데 그냥? 잠깐만, 2세대는 못 꼽나 여기에? 잠깐만, 근데 1세대도 지금 빈 게 너무 많아. 2세대 나왔으니까 1세대 가격 좀 내려갔겠지? 실 좀 구입해버려? 띠부실 벌써 전설들 막 팔고 있는데? 아, 2세대 전설 좀 사버려? 잠깐만, 1세대는 막 다 모인 걸로도 팔아. 자, 빵에서 나오지 않았던 모든 띠부실을 드디어 한 자리에 전부 다 모았습니다. 자, 그리고 1세대 띠부실 중에 자, 오류실이라고 하는 좀 특이한 실이 있어서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요. 자, 요 4개가 위에 있는 띠부실이랑 과연 다른 점이 뭘까요? 자, 앞에 숫자 0이 붙어 있는 게 정상이고 앞에 0이 없는 바로 왼쪽에 요게 초기에 나왔던 오류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굳이 오류라고 할 필요가 있나? 한정판 실 스크랩북. 자, 어디 한번 완성해 볼까요? 와, 다 만들었다. 아, 근데 오류실이 다 안 들어갔는데? 또도가스는? 자, 슬라이딩 이상의 씨랑 수줍수줍 파이리에 윙크하는 꼬부기가 이렇게 3개 추가되었고요. 나머지는 다 하나 같은데? 아, 맞다, 피카츄가 둘이다. 부비부비볼 쓰려고 하는 건가? 아, 좀 인기 있는 캐릭터들은 씨를 하나씩 더 만들어 놓은 것 같은데?
근데 강챙이가 색깔이 이게 맞나? 와 이게 근데 보면 볼수록 카드 앨범보다는 깔끔하고 뭔가 고급스러운 느낌이 많이 드는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원래 포켓몬이랑은 색깔이 좀 달라 보이는 것들은 뭐지? 이로치인가? 아 EV도 두 개다. 아 잠만보도 둘이야. 자 서서 인사하는 거랑 누워서 인사하는 거랑 자 왼쪽 팔을 들고 있는 뮤츠, 오른쪽 팔을 들고 있는 뮤츠, 팔을 모으고 있는 뮤랑 벌리고 있는 뮤 요렇게 한정판 앨범으로 전부 다 만들어버렸습니다. 자 완성을 하기는 했는데 이거 왜 2세대는 꼽을 데가 없지? 자 그래서 준비한 또 하나의 앨범, 자 성도 도감을 기록하기 위해 잠깐만 한정판이랑 퀄리티 차이가 너무 나는데? 아 이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자 그래서 또 준비한 게 자 이게 미개봉 전설 띠부실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내가 먹은 거는 다 기름이 덕지덕지 발라져 있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깨끗하지? 이게 기름기가 덜한 빵에서만 추출을 해놓은 건가? 자 하나하나씩 한번 개봉해보겠습니다. 루기아! 와 진짜 2세대가 떴기는 떴구나. 두 번째는 벌써 보이잖아. 칠색조 스이쿤 과연 라이코 됐다. 2세대 띠부실 조만간이야. 풍성한 알로라. 잠깐만 알로라도 다 있나 본데? 소실 부다 이런 거 다 들어있는. 오! 저번에 자마젠처도 있었는데? 친구들이 좋아하는 거 다 모아놨어.